안녕하세요. 미치겠다. 맥도날드입니다. BTS 세트입니다. BTS. 인도 맥도날드에도 BTS가 있습니다. 메뉴에 있길래 제가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BTS 밀이라고 보라 해로 적혀 있는데, 어우, 되게 생소해요. 외국에서 이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휴지네. 감자튀김, 치킨 너겟 10개. 소스입니다. 보시면 한글로 케이준하고 스위트 칠리 적혀 있습니다. 소스가 원래 머스타드랑 바비큐밖에 없었거든요. 이두 개는 신기하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 예. 여기도 BTS. 그 다음에 보라해라고 적혀 있어요. 보라해. 콜라부터. 김이 다 빠졌어. 배달을 했더니. 일단 이렇게 10개 그리고 소스를 한번 우! 으악! 으악! 흘렀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없이 한번 그냥 치킨 너겟 맥너겟 별 다를 바 없는 치킨 너겟 칠리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맛있다. 매콤하니 맛있네. 스위트 칠리 소스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호불호가 없는 맛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케이준. 이것도 좋네요. 맛있어요. 케준도 맛있어요. 케준도 맛있고, 스윗칠리. 그동안 계속 바베큐 소스랑 머스타드 소스만 먹어서 조금 질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소스가 바뀌니까 맛있네요, 확실히. 생소해요. 새로운 맛이네요. 맛있어요. 해외 유튜브 보니까 아미들은 이거를 모아둔다 하더라고요. 모아서 약간 액자를 만들어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더라고. 이게 지금 없어서 막못 판다고. 네, 여기도 보라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라해. 아우, 인도에서 한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국뽕이 차오르죠? 한글이 들어간 제품을 보다니.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BTS. 예. BTS 10개 세트 구성을 치킨 너겟으로 잡은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는 지금 치킨 버거 말고는 없거든요. 치킨 패티랑 이제 뭐 치킨 너겟 이런 거 말고는 안 되는데, 만약에 BTS 버거가 이제 다른 뭐 소고기 패티나 소고기 패티를 이용한 버거로 만약에 출시가 됐었으면 인도에서는 이거 못볼 뻔했어요. 인도에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치킨 너겟으로 해줘서 인도에서도 이렇게 BTS 세트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흥! 감튀, 감튀. 감튀 먹어. 감튀는 케첩이지. 이건 그냥 보통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감자튀김 케이스입니다. 다른 소스 못 찍어서 먹어야지. 와, 스위트 칠리 정말 맛있는데요? 기름진 건 너무 잘 어울려요. 대박이야, 대박. 와우. 다 먹었다. 김 빠진 콜라 이거. 김이 다 빠졌네. BTS 세트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 뭔가 치킨 너겟 10개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아쉽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게. 색깔이 되게 편안한 색깔이에요. 색깔이 보기에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이 한글이 있어서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BTS 세트 먹어봤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만족입니다, 만족.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대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